안녕하십니까. 명문 대방열림 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강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임용고시 환경직렬 또는 식품위생직렬에서 경력 채용 부분에서 화학이라는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년간 실강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한 결과 어떤 그 고충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냐면 화학에 대한 기초가 없습니다. 제가 화학을 논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제가 문과여서 화학 과목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STP 화학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원과 명문 대방 열린 고시 학원이죠. 학원과 제가 고민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좌 그 기초화학 강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2017년 9월부터 3개월 과정 12주 36시간을 할애해서 기초화학 완성반이라는 강좌를 드디어 개강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놨어요. 기초화학이라는 과목에 36시간을 할애한다는 건 그 시간 규모만 봐서도 얼마만큼 기초화학에 좀 신경을 썼구나, 정성을 다했구나 라는 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좀 피부로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좌는 일단 화학의 화자도 모르겠다. 두 번째, 화학이 너무 재미없다. 재미있게 해드릴 겁니다. STP 화학이 너무 어렵다. STP 화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무원 화학의 만점의 초석이 되는 그런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환경직렬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위생, 특히 식품위생직렬 경력채용 부분에서 기초화학이 기초적인 화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9월 2일날 개강을 하니까요. 우리 학생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참고로 지금 차량 안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차 중입니다. 카페에서 촬영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차량에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